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저희는 네. 지금 양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산! 아우, 양산 하면 양산을 쓰고 싶은 동네.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거기 막 유명한 맛집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양산은. 안 그래도 네. 어젯밤에 양산 맛집을 막 검색을 막 많이 해봤는데, 양산에. 예전에 한번 어디 방송에서 딱 봤는데, 옷삼을 정말 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해요. 양산에 보쌈 맛집이 있다고? 네. 국밥하고 보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김치가 그렇게 기깔나게 맛있대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산 말고 양산에 볼 일이 있어 온 김에 이곳에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찜해두었던 맛집이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도착한 시간이 평일 늦음막한 오후라 브레이크 타임을 확인해보고 오후 5시에 맞춰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분명히 네이버에는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휴무입니다. 지금 다들 와가지고 다들 황당해하는 차들 비까지 와가지고 지금 내리지 못했는데 휴무라고 써 있습니다. 와, 아쉽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개새끼야! 배 많이 고프지? 어지러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소고기 전문가를 더 이상 굶겼다간 제 목숨 부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르게 검색 엔진을 돌려 근처 유명한 중식당을 방문해봤습니다. 일단 식당이 커서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손님들도 꽤 계셔 안심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배가 고파 맛있게 먹긴 했지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흔한 맛이라 영상을 끝까지 담진 못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다음날 어제의 실패를 뒤로하고 아침 일찍 울산 어시장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울산은 뭐 공업도시라 노잼도시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곳이 고래의 진심인 곳이라 고래에 관련된 식당이나 박물관 또는 공원도 꽤 많이 분포되어 있어 고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현고래요? 한 시간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많은 현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정자 활어 진매장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생선이 놓여져 있어 뭔가 분위기가 쎄했는데요. 아, 망했다. 네, 망했습니다. 왜 이러지 계속? 너무 신기하게 날짜를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 이럴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요. 뭐 먹으러 가요 이제? 그래서 포항의 물회를 검색해봤는데 더 잘 됐어. 아, 더 잘 됐어? 난 포항 물회 진짜 궁금했었거든. 아,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가주시다. 도착하자마자 또 비가 옵니다 이거. 결국 저희는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포항에서 물회로 유명한 집을 찾아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해수욕은 못하지? 여기 해수욕장인데? 찾아가는 식당 바로 건너편에 해운대만큼은 아니지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담한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었고요. 식당 주차장은 많차라 저희는 두무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차비가 없는데? 주차비도 없고. 공짜야. 주차비는 굳혔네요. 여튼 이곳까지 오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물회 맛집이고요. 이 동네에선 꽤나 유명해 현주민들도 많이들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생활의 발인의 집이라고 했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몇 분이세요? 네, 저렇게 정상권 모시고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이요? 포항에 물회집이 많은 것 같지만 여기에 다 오신 것 같네요. 전광판이 잘 안 보였는데 소리로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죠. 브레이크 타임에 걸렸으면 정말 유튜브 접을 뻔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다렸죠. 한 40분? 40여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장을 했는데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상당히 넓은 구조였고 2층까지 운영하고 계셨는데 중간중간 룸도 있어 단체 회식이나 가족 외식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뷰가 좋다는 2층 창가석으로 자리 안내를 받았고요. 2층은 통창 구조라 밖이 훤히 보여 웨이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메뉴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서민갑부 최강달인에 출연하셔서 그런지 대표 메뉴로 최강달인 물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좀 더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최강달인 물회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주문하는데 조금 시간. 손님은 터져나가고 물회는 사람은 너무 없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네. 맛집 느낌. 맛집.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 한 상이 깔리는데요. 미역 줄거리, 배추김치, 오징어젓, 땅콩, 물에 들어갈 국수사리가 먼저 나오고요. 이곳은 특이하게 매운탕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일단 물회가 나오기 전 밑반찬을 먼저 맛봤는데요. 오징어젓은 그냥 오징어젓이었고 특이하게 땅콩을 주셨는데 땅콩은 못먹게 어? 젖어있어 안에가 아닌가? 젖었어 물이 빠져서 나왔나 그렇네 젖어버려가지고 먹지는 못하는 거를 땅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에 젖어있어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운탕은 정말 괜찮았는데요. 매콤하면서도 된장이 들어가 구수한 맛을 내 그냥 탕 하나만으로도 소주 두 병은 싹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된장을 좀 풀어서 비린내를 맛있네요. 나머지 밑반찬들의 맛에 대해선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맛있으면 되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음직한 비주얼로 물회가 등장을 했는데요. 포항 스타일의 물회는 처음부터 육수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따로 육수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밥도 초밥을 주시네요. 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삼보, 멍게, 해삼, 오징어, 야채. 아 그리고 가운데는 새꼬시. 나는 이거 다 비비면 너무 매울 것 같거든. 이걸 먼저 비비라 그랬어. 비빈 다음에 육수를 부으라 그랬어. 엔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배. 배야. 거의 맛있는 냄새가 살살 올라오네. 참기름. 육수를 부어. 약간 포항 스타일은 물이 없네.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좀 빼놓기 잘했다. 매워? 충분히 매운데.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추장 다 하면 될 것 같고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썰어놓고 확실히 포항 스타일의 물회는 뭔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다른 물회들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회는 잘게 다져서 넣어주셨는지 상당히 작았고 김이나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비빔밥 구성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 중 하나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물회집에선 살얼음 가득한 육수와 함께 나오는데 여기의 물회는 약간 미지근한 느낌을 주는 물회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냥 비벼서 먹어도 매콤 달큰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이 집의 자체 개발된 특제 육수와 고추장이 만나면서 조금 더 매콤새콤한 맛이 강해져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모자르면 소면을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것도 모자르다 싶으면 밥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물회와 밥의 조합은 이곳에서 첫 경험이었는데요. 어때요? 밥 말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 확실히 이곳의 양념은 소면보다는 밥에 더 잘 어울려서 방문하신 분들은 꼭 밥은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5만원입니다. 최강달인 물에 2인분 총 5만원이 나왔네요. 와 대박이다. 저기 이분도 다 그레이스타인이지만 여기서 대기할래요. 아 진짜? 5시 딱 들어가요. 아니 그 정도야?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여기는 야채보다는 그냥 배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회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비싸다 1인분에 2만 5천원. 솔직히 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삼의 씨알이 조금 작고 막 그려가지고 그랬는 것 같아.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끼. 자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생각도 못한 포항물의 맛집을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맛과 양에 있어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다녀온 다른 물의 맛집들과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